먼저 오늘 관람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진행 순서는 먼저 참석자 소개고 테이블 교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님을 중심으로 우측편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까지 뭐 거의 이 분야에 많이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우리 주택 부분 주택 문제 주택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각각 여기 현장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할 때 살아가는 얘기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 9월에 전면 해제되었으나 똑입니다. 월별 현황, 구분별 현황, 건설사 현황지수는 주택사업연구원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설문조사에 의한 내용으로 사쪽입니다. 월별 현황입니다. 이주는 최근 4년간 인상된 물량이 주택 거래량 감소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전과 따라 2021년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의 선제적인 조정지역으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현행 6개월을 완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매년 대비 사업장이 증가하였으므로 안전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